누가 우리 집안 안 왔다며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. 나너 때문이야. 너가 그런 짓만 하지 않았다며 난 이런 행동 하지 않았을 거야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중요한 게 범인이 이 안에 있다는 건데,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나 청년 탐정이 어디 있어. 이거 뭐 종편한 지가 굉장히 좀몇 년이 지났는데도 굳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뭔가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. 예. 요즘에 많이 똑똑해져서 범인 잡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.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건 좋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. 예. 한명한 명씩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기 뭐 삼각김밥 같이 생긴 사람부터 일단 뭐 소개해봐요. 아, 저는 삼각이 아니라 그 오각이고요. 이번에 카메라 총 책임을 맡게 된 카메라맨이라고 보시면 그냥 될것 같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저는 스타일리시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. 좋게 봐주세요. 제가 뭐 좋게 봐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, 뭐, 아무튼, 예. 그 옆에 노란 머리도 어떻게 좀 자기소개 해봐요. 아, 절 얘기하는 거였군요. 저는 유명 배우이면서 지금 죽은 저 남자 배우의 여자친구랍니다. 남자친구가 죽은 거 치고는 너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. 아무튼 간에 그 옆에 빨간 머리도 한번 자기소개. 나로 말할 것 같으면, 이번에 말이야, 신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. 신참, 카메라맨 겸, 이제, 대신 뭐 이렇게 스턴트맨, 뭐 이런 거좀 연기 좀 해주려고 왔지. 이번에 연기하다가 많이 다쳤어, 나도.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좀 역겨운 상태야. 많이 다쳤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요?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내가 다치긴 했지만 죽일 이유는 없잖아. 죽일 이유라면 있겠지. 너는 다치면서 화가 났던 거야. 자꾸 자기한테 무리한 스턴트 연기를 요구했고, 그러고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연기를 시켰으니까 너 입장에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? 아니, 그게 뭔 얘기하는 거야? 그런 식으로 따지면 카메라맨님도, 이번에 도박빚이 많아가지고, 이번에 도박빚이 많아서 갚지 못해서 어떻게 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, 그돈 때문에 죽인 거 아니야? 아니,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돈이야, 뭐, 나중에 언제든지 생겨서 갚을 수 있는 거고, 응? 아니, 얘기해봐. 내 말이 틀렸는지. 그거야 모르는 거지. 돈이 급하니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죽이고서 돈을 가져가려고 했다. 우리가 갑자기 너무 빨리 도착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개수작 부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잖아. 어떻게, 그럼 우리 두 명만 이렇게 범인으로 몰아가는 거야? 저도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. 저 퀸이라고 하시는 분도 충분히 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무슨 소리예요? 제가 범인이라니요?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개수작 부리지 마. 너 감히 어떻게, 어? 어디서 감히 나를 건들려고 해? 다 알고 있어요. 저랑 오빠 사이를 의심하셨다며요?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죽였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? 이런 젠장!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빴을 뿐 질투야, 질투! 아무튼 간에요. 범인일 확률은 있는 거네요. 얘기 잘 들었고요. 아, 이거 사건이 굉장히 좀 골치 아프네. 어수룩한 남자 두 명과 자신의 그 감정을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숨기려고 했던 퀸. 아, 그리고
메이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, 요렇게 본다면은 메이크업 담당하신 분은 뭐 범인에서 좀 제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감사합니다. 그럼 전 집에 가도 되겠죠? 그건 안 됩니다. 네?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? 일단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얻는 게 있거든요. 일단 거기 삼각김밥같이 생긴 분, 사건 좀 설명해봐요. 아이, 삼각김밥이 아니라 저는 오각이란 말이에요.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사건부터 잠깐 얘기해드릴게요.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이 빨간 머리, 이 사람, 스턴트맨이 오전에 촬영을 하다가 기사되기를 맞았거든요. 그래서 미안해서인지 저 빨간 머리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빨간 머리 보고 카메라를 들고 가보라고 했어요. 혹시 메이킹 필름이라도 나올 게 있지 않을까 하고서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, 카메라를 들고 갔을 때 이미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.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 오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했고, 저는 곧바로 이 퀸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렀죠. 그러고 나서 탐정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고요. 그랬다는 것은 결국에 오각이 처음에 그 방에 갔을 때, 대화를 나눴을 때까지는 살아있었거나 아니면 오각이 죽이고 나서 당신을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. 아니, 그게 무슨 얘기예요? 갑자기 왜 그런 식으로 가요? 내가 방에 갔을 땐 분명히 살아있었다니까요. 자꾸 개수작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. 그건 뭐 자세한 건 뭐 조사해보면 나오겠지. 왜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? 아이, 찔리긴 뭐가 찔려.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저기요, 그렇다면 저도 용의선상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용의선상에 빠지려면은 저 카메라맨 오각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수밖에 없는데, 실제로 오각이 대화했을 때까지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더욱더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. 그렇군요. 그럼 저는 절대 범인일 리 없으니까 집으로 가도 될까요?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? 저는 범행 동기도 없잖아요. 범행 동기는 없지만 전 당신이 매우 수상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무슨 얘기예요? 범행 동기도 없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없었잖아요. 왜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분명 오각이 도착하고 나서 죽었다면은, 머리가 갑자기 안 돌아서 미안해요. 예, 아무튼 간에 오각이 도착했을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은 오각이 바로 저 킬, 빨간 머리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잠깐 사이에 죽였다는 일인데, 그렇다고 본다면은 노란 머리인 퀸과 당시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충분히 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 거죠. 말도 안 돼요. 분명히 오각이 죽이거나 아니면 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을 거예요. 내가 범인일 린 없지. 난 카메라를 들고 갔고, 내가 가기 전에 난 방에 있을 때 저 오각이라는 사람이 먼저 만나봤으니까, 그러고 나서 카메라를 들자마자 난 바로 갔고, 카메라에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분명히 나와있다고. 맞습니다. 조사해본 결과 킬이라고 하는 저 빨간 머리는 카메라를 받자마자 바로 들고 가고 아무런 편집, 일시중지도 없이 움직였던 것이 카메라에 나와있었습니다. 그래서 범인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다면 저 오각이 범인이 아닐까요? 본인이 죽이고서 킬에게 뒤퍼씌우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. 본인이 죽이고서 오각에 본인이 죽이고서 저 빨간 머리 킬에게 만약에
카메라를 주고 가보라고 했다면 분명히 본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. 왜? 본인이 먼저 만났고 만났을 땐 살아있었고 만나자마자 바로 킬 보고 가보라고 했으니 죽일 시간은 없었을 테고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었고요. 그렇다면 킬은 범인에서 제외가 되고 예상을 해본다면 먼저 만났었던 오각 본인이 범인으로 몰릴 텐데 굳이 킬 보고 카메라를 들고 가보라는 소리를 하진 않았겠죠. 아, 카메라를 들지 않고 그냥 가보라고 했다면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다면 유일한 동기가 있으면서 알리바이도 없고 퀸일 거예요. 아까부터 뭔 소리 하는 거니? 내가 범인이란 이렇게 약한 연약한 몸을 갖고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. 그걸 모르죠. 질투에 눈이 먼 당신은 당신의 남자친구를 죽였을 거예요. 자세한 것은 조사해봐야겠지만 저는 저 퀸도 빨간 머리 킬도 오각도 범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난 당신이 매우 수상스러워졌어요. 말도 많아졌고. 말이 많아진 거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증거라뇨. 제가 수상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바로 퀸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난 당신이 범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. 제 얘기를요?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러시는 거죠? 퀸이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아 그리고 앞전에 오각은 본인이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굳이 카메라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이 매우 수상했고요.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갔던 킬은 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왜? 알리바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. 카메라로 계속 실시간을 찍고 있었고 일시중지한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카메라를 들고 방으로 찾아간 한마디로 죽일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. 그렇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없었던 킨과 그리고 당신 메이크업 아티스트만 범인일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저는 퀸의 멘트 바로 이 멘트를 듣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. 본인을 범인으로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범인으로 전혀 몰지 않았다는 점이죠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절 범인으로 몰지 않았다고 어떻게 범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? 아이 뭐 그런 게 있어 임마. 아 머리 아파. 자꾸 말 시키지 마. 이런 막무가내가 어딨어.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주겠어. 저 남자 두 명은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지. 그렇다면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일 텐데 만약에 질투심을 가져서 사람을 죽인다면은 뭐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다는 증거도 없는데 단순히 화가 나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 이것도 뭐 앞뒤가 맞기가 좀 힘들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죽였다면은 당신을 범인으로 몰 확률이 높을 텐데 반대로 퀸이라는 본인이 범인으로 몰렸음에도 당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한 아무런 멘트를 뱉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나는 퀸이라는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바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당신밖에 존재하지 않았어. 당신이 죽일 동기가 뭔진 모르겠지만은 본인만이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과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당신이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. 단순히 그것 때문에 저를 범인으로 본다는 건 너무 억지예요. 어떻게 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? 그건 그래. 내가 워낙 착해서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뭐 범인으로 몰진 않았지만은 증거가 없잖아요. 아이 몰라 증거는 뭐 나중에 찾든가 뭐 일단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? 내 생각은 제가 범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